안녕하세요. 전산의 길급 제61회 기출 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유가증권 개정 과목 정리 먼저 해볼까요? 자, 유가증권 스타일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주식 같은 지분증권, 그리고 국채, 공채, 회사채 같은 채무증권.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눌 수 있었다. 주식, 그리고 채무증권을 줄여가지고 채권이라고 부른다, 그죠? 주식과 채권,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었다. 개정 과목은 네 가지 있었죠? 단타 목적으로 사면은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분류, 그 개정 과목을 썼고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20% 이상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 이상 획득해가지고 중대한 영향력 미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걸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리고 채권의 경우 만기가 있죠. 그래서 만기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런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만기 보유 목적, 아, 만기 보유 증권. 그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었다. 만기 보유 증권. 그리고 단타가 아니고 한 2, 3년 정도 묵혀놨다가 팔 거다. 그런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네 가지 개정을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 단기 매매 증권 가능하고 그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가능하고 만기 보유 증권 요건 안 되지. 만기라는 게 없으니까 주식은.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요건 가능하고. 그래서 세개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겠다. 채권 같은 경우 단기 매매 증권 가능하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요런 건안 되죠. 지분율이라는 게 없으니까 채권은. 만기 보유 증권 요거 가능하고 매도 가능 증권 가능하고 됐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얘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개 중에 하나씩 고르면 되겠다. 자, 정리했습니다. 읽어봅시다. 1번 유가증권 중에서 채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중의 하나로만 분류한다. 아니죠. 세개 중에 하나지, 그지? 하나, 둘, 셋. 세개 중에 하나인데 두개 중에 하나라고 말했으니까 1번 지문 틀렸죠. 2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답니다. 요거 우리 본문에서 잠깐 코멘트 드렸죠. 요것이 우리가 서로 분류가 어떻게 되냐 그런 거는 우리 전산의 길급 출제법에 벗어나는데 요거 하나만 알아놓자고 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우리가 처음에 딱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식을 사가지고요. 단타 목적으로 산 거야.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해 놨거든. 그런데 그 회사가 망했나 봐. 관리 처분 들어가가지고 주식이 거의 이제 상장에서 폐지돼가지고 거의 휴지 조각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단타 목적이라면 그 주식이 아주 그 시장성이 있어가지고 내놓으면 바로 팔리고 뭐 이런 성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상장 폐지돼버리면 이제 아무도 안 살려고 한다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그대로 놔두기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거 맞죠? 무리가 있으니까 다른 걸로 분류하랍니다. 뭘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라. 이런 규정이 있답니다. 그게 2번 지문이고요. 요거 하나만 알아놓자 이겁니다. 분류 중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돼. 요거 하나만 알아놓자.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반드시 분류하도록 강제 규정이 있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다. 그래서 요 지문이 간혹 시험에 나오거든. 사실 제 생각에는 엄밀히 따졌을 때 우리 전산에게 1급 출제법이 벗어나는 거 약간 성격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자주 나온다고. 그래서 뭐 어렵진 않은 거고 이해는 가시니까 요거 하나만 알아놓자고 했습니다. 됐죠? 요것이 답이 되겠다. 3번, 4번 틀렸다는 건 이제 확인해 봅시다. 읽으면서. 3번,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 가치로 평가한답니다. 저 요것도 단기 매매 증권을 공정 가치로 시가대로 평가하는 건 알겠죠? 만기 보유 증권은 우리가 회계처리에 배운 적이 없다고.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 때까지 끝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 변동에 대해서 평가 손익을 인식 안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문도 틀린 거지. 그런데 이거 모를 거 아닙니까? 지문 이거 읽어놓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생소한 지문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사실은. 요런 거. 요런 거 나와도 당황하지 말라고. 요런 건 답이 아니라고. 우리 출제법이 벗어나는 법이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다 강조드리거든. 그래서 우리 중요하다고 다뤘던 키포인트 중에서 답이 있었고 요거 이미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불안해하지 말라. 알겠죠? 모르는 질문 한두 개 반드시 나올 수 있다. 특히 몇 번에서? 1번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그 우리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 심리 상태 잘 알거든요. 그래서 1번, 2번에 조금 생소한 질문 포진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아는 범위 내에서 포인트에서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 푸시고 설사 한두 개 틀려도 괜찮습니다. 뒤에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천지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딱딱 풀어나가라고. 그러면 합격한다고. 됐죠? 그래서 그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조금 시간 할애해서 풀고 있습니다. 됐죠? 괜찮아. 이런 거 몰라도. 4번 볼까? 매도 가능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 증권이 아니죠. 단기 매매 증권에 관한 설명이니까. 그래서 1번, 4번 같은 건 확실히 알겠는데 3번 같은 건 조금 모를 수도 있을 거야. 괜찮아. 2번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풉니다. 2번 볼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미지급된 보증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무엇의 감소이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 뭡니까? 차변대변 분괴해 봐서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분괴만 해보면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 어렵다고 5분, 10분 이렇게 말릴 이유가 없다. 2번부터 쭉 쉬운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됐죠? 자, 풀어봅시다. 차변대변 분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현금을 100만 원 줬답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지 뭐. 현금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뭐 적으면 되겠습니까? 보증금을 아직 안 줬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미지급금이란 부채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채의 감소, 미지급금을 차변에 적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이렇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자산과 부채의 감소. 답은 1번 되겠죠. 그죠? 2번, 3번, 4번 확인해 볼까? 자본 나올 리가 없잖아. 수익과 비용도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답이 1번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가끔 헷갈리신 분들은 요거 요런 게 있답니다. 보증금 하니까 그지? 왠지 현금을 주고 요걸 보증금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온답니다. 자, 만일 보증금이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해도 됩니다. 보증금, 돈을 주고 보증금으로 처리한다. 그 보증금은 뭡니까? 자산이지, 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건물을 우리가 임차했답니다. 처음에 건물 새 들어갈 때 보증금 쪽으로 미리 주죠. 돈을. 그죠? 그런 걸 뭐라고 이름 부릅니까? 임차 보증금이라 부르잖아.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산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차변에 임차 보증금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볼 수도 있겠네, 그죠? 자, 그러면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거지. 그러면 답이 없잖아. 자산의 감소는 있는데 자산의 증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 다시 한번 아, 요거 답에 해당하려면 어떤 분괴가 이루어졌을까 한 번 더 유추해 보는 거지. 어떻게 되겠다고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줄게 라고 부채를 인식했던 모양이지. 그래서 차변의 임차보증금,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절했었답니다. 됐죠? 그랬다가 나중에 돈이 생겨가지고 이제 미지급금 없애주면서 현금을 이제 이때 주는 거지. 그죠? 요게 지금 보고 있는 분괴잖아. 그래서 답이 되려면 요런 분괴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답이 1번에 될 수밖에 없다. 됐죠? 그래서 요런 거 헷갈릴 수 충분히 있다고. 왜냐면 요게 문장이 좀 애매하니까. 그렇지만 답 찾는 건 어려움 없다고. 다른 거 지금 틀린 게 확실한 게 많잖아.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아 미지급금 계산했다가 이렇게 감소시킬 거구나.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모호한 문장으로 나와서 조금 그 낯설하는 면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답 찾는 건 어렵지 않다고. 됐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국 키포인트는 뭐였다고?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 묻는 문제였다. 3번 봅시다. 다음 중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용은 1번 원재료 구입에 따른 운반비. 요거는 원재료 취득 원가니까 매출 원가에 영향 미치겠죠. 2번 화재로 소실된 원재료. 요런 거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겠죠. 뭐 낭비된 부분 뭐 그런 거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죠. 그게 준해 가지고 2번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3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 요거는
매출원가 처리한다. 우리가 정리했었죠. 재고자산 쪽 편에서. 4번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것도 매출원가로 처리했죠.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뭐 그렇게 공부했을 거고죠. 그래서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니까 당연히 매출원가 맞다. 답은 2번 되겠지.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 결산 시의 결산 정리 사항과 관련 없는 것은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과 관련된 계정 과목들이 쭉 나와 있네. 그래서 그것이 아닌 계정 과목을 찾아라. 뭐 그런 문제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선급 보험료, 보험료를 미리 줬답니다. 뭡니까? 선급 비용이지 뭐. 그러면 비용의 이연. 그죠? 선수 이자, 이자를 미리 받았답니다. 선수 수익이지 뭐. 그죠? 그러면 수익의 이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선수 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미리 받았답니다. 선수 수익으로 볼 수 있겠죠? 수익의 이연입니다. 4번 선수급. 요거는 그냥 계약금 쪽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받은 거죠.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의 발생 이연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지.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요. 다음의 자료로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을 계산해 보라 합니다.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가 매출 총이익 되겠죠. 100만 원 빼기 60만 원은 40만 원. 40만 원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2번 알면 4번이 답, 3번이 답이 되겠다. 그지? 자,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나오겠죠.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자. 급여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할 것이고 접대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겠죠. 이거 두 개 빼면요. 10만 원하고 3만 원 더하면 13만 원이죠. 40만 원에서 13만 원 빼면 27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답은 3번 되겠네. 이미 찾았다, 그지? 자, 여기서 쭉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 자,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을 플러스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은 뭐가 나옵니까? 당기 순이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거 기부금이 있을 것이고 이자 비용이 있을 것이다, 그죠? 요거 두 개를 빼보자. 7만 원을 27만원에서 빼면은 20만원이 당기순이익 나오겠지. 그러면 답은 3번 되겠다. 됐죠? 6번 볼까요?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와 관련된 계약금을 매출액으로 잘못 처리했답니다. 이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뭐 이런 거 아무리 다양한 형태로 나와도 우리가 아주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계 처리, 계정 과목만 우리가 딱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으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지. 자, 봅시다. 판매와 관련된 계약금을 매출액으로 잘못 처리했대.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차변 쪽에 현금 얼마? 이렇게 들어왔어. 이게 사실은 계약금 쪽으로 미리 받은 거야.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해야 되는 걸 우리가 모르고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오른쪽에 인식되면서 증가하는 거 뭐 있습니까? 부채 있고요. 자본 있고요. 수익 있잖아. 자본은 여기서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부채 아니면 수익일 것이라고. 그래서 부채를 기록해야 될 것을 우리가 모르고 수익으로 기록한 거야. 그러면 자, 부채는 기록해야 될 게 안 기록됐으니까 아주 작게 지금 된 상황이고요. 수익은 생각지도 않게 지금 엉뚱하게 지금 기록됐으니까 아주 큰 상황이죠. 수익은. 됐죠? 그러면 비용은 아무런 언급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변동 없는 상태에서 수익이 확 올라가 버렸으니까 당기 순이익은 뭐 어떻게 되겠다? 올라가겠지.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고스란히 자본으로 가겠지. 자본이 올라가겠다. 그리고 재무 상태표 세 가지 항목으로만 고려해봐도 자, 자산은 아무런 변동 없는 상태에서, 그지? 요거는 아무런 변동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여기 있는 게 확 떨어졌어.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 합계 똑같으려면 당연히 자본이 커져야지만 이게 지금 균형이 유지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 부채가 감소됐으니까 자본이 올라갔겠구나. 이렇게 바로 분석도 가능한 거지. 항상 너무나 이제 많이 해보니까 지겹죠. 지겹은 그게 실력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항상 재무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겠다. 출발점은 회계 처리.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된 거지? 그거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 그래가지고 그 수익,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다섯 가지 중에서 어쨌든 그 거래 판료소의 결합 관계에 따라서 두 가지 항목이 변동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두 가지 변동상을 딱 파악한 다음에
단기 순이익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를 자본 쪽으로 한 번 더 영향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확인차, 최종 확인을 위해서 재무상태표 세 가지 항목 가지고도 다시 한 번 더 분석 사항을 확인해 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재무 분석. 자, 그러면 그 이 회계 처리가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맞는 것 찾아라 이거죠. 자, 1번 자산이 과소 계산됐다. 지금 자산을 안 티놨죠. 전혀 상관없다. 자산은 전혀 관계없고. 3번 부채가 과소 계상. 부채가 과소 계상 맞고요. 자본이 과대 계상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죠. 4번 읽어볼까. 부채가 과대 계상 아니죠. 과소 계상이니까 뭐 틀렸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 됐죠. 지웁니다. 자, 문제 7번요. 다음 중 재고자산 취득원가 측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매입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차감해야 되겠지. 2번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해야 된다. 그치? 3번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이거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죠. 4번 제조 원가 중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뭐 말은 길게 썼는데 어쨌든 보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포함한다라고 됐으니까 이 질문도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다. 문제 8번요. 다음 중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으로 적합한 것은 1번 미지급금, 2번 대여금, 3번 외상매입금, 4번 예수금. 요거는 나머지 3개는 다 부채죠. 부채에 대해서 무슨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까? 그죠? 대손충당금이면 뭐라고? 요 자산을 받기로 지금 돼 있는데 받을 돈인데 혹시라도 떼이면 어쩌지? 자, 그 떼일 가능성을 추정해가지고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개념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 중에서 채권, 남한테 받을 돈에 해당하는 계정금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대여금이 답이 되겠죠. 대여금, 미수금, 그리고 외상매출금, 받으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채권에 해당하니까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겠다. 자, 문제 9번요. 다음 중 제조 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배부 방법에는 실제 배부법과 예정 배부법이 있다. 맞겠지. 2번 실제 배부법은 계절별 생산량이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 적합한 배부법이다.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 배부법을 사용하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정확한 금액이고 좋긴 한데 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실제 제조 간접비를 취합하려면 뭐 전기세, 가스비 같은 거 그런 거는 고지서가 날라와 봐야지만 얼마 나왔는지 알 수 있으니까 시간이 한참 걸린다. 그것이 첫 번째 단점이었고요. 두 번째 단점이 요거라고 했죠. 그 배부율은 어떻게 구했다고요? 제조 간접비 나누기 조업도로 이렇게 구했었죠. 그런데 제조 간접비 금액은 고정 제조 간접비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대략 비슷한 금액이 항상 나온다 이겁니다. 제조 간접비 금액은. 그런데 조업도, 즉 생산량 자체가 만약에 계절별로 아이스크림 생각해봅시오. 여름에는 엄청 많이 생산했다가 겨울에는 아주 작게 생산하죠. 그렇게 분모에 해당하는 조업도가 출렁출렁 거려버리면 그 배부율 자체가 아주 막 변동이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산정한 배부율 자체가 신뢰성이 아주 떨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배부율이 출렁출렁 거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것이 두 번째 단점이었습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 그죠? 그래서 요게 두 번째 단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절별로 생산량이 큰 경우에는 실제 배부법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적합한 배부법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틀린 거겠죠? 2번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요 지문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나올 수 있거든. 알아두십시다. 확실히 이해하고 있자. 자, 3번.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원가이기에 각 제품별로 집계하기 어렵다. 맞겠지 뭐. 4번. 일반적으로 제조 부문의 임차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맞겠지. 그죠? 자,
10번 봅시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요게 한 두 번 시험 치면 한 번은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한, 한번 이상. 그죠? 그래서 한 세 번 시험 치면 두 번 이상 나온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반드시 맞춰야지.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해서 잠이 안 오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맨날 시험 나오는 건데 틀리고 있을 겁니다. 그죠? 실수 없이 잘 맞추셨으면 좋겠다. 자, 평균법이고요. 그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답니다. 아주 일반적인 가정이다, 그지? 자, 요런 가정도 읽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재료비가 이렇게 처음에 일시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균등하게 투입되는데 어떤 문제 보면은 재료비도 가공비처럼 균등하게 투입된다. 그런 문제도 있거든. 그거 가정을 꼭 읽고 문제 풀자. 요거는 일반적인 가정의 문제고요. 평균법이다. 아주 쉬운 문제다, 그죠? 그러면 빨리 풀어보자. 제공품에 대해서 물량 흐름을 파악해야 되겠지. 기초 제공품은 700개였고요. 착수가 1500개. 합하면 2200개네. 이것도 2200개. 자, 단기 완성품이 1700개고 그러면 기말 제공품이 500개겠죠. 기말 제공품 완성도는 50%래요.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 완성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할 필요 없는 거죠. 무조건 이번에 투입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평균법이니까, 그지? 그죠. 그러면, 자, 파이프라인이 여기 있을 때, 1700개는 무조건 이번에 처음 투입된 걸로 보는 거지. 500개는 이번에 투입됐다가 반쯤 왔다 이겁니다. 50%만큼. 이렇게 왔다. 자, 그러면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구해보자. 1700개 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1700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기말 제품에 있어서 500개 곱하기 50% 할 필요가 없고 재료비는 처음에 그냥 일시에 다 투입돼 버리니까 500개 곱하기 100%가 다 집받은 거지. 그래서 500 요게 완성품 환산량 될 것이고 가공비는 이렇게 야금야금 투입되니까 500개 곱하기 50% 한 250개가 완성품 환산량일 것이다. 재료비는 얼마입니까? 220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고 가공비는 1950개 이것이 완성품 환산량 되겠죠. 이렇게 답하면 되겠다. 재료비는 2200, 가공비는 1950. 답은 1번 되겠죠. 문제 11번요. 다음 중 원가 항목과 그 원가 항목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간의 짝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재무제표는 2개년 비교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읽어볼까요? 1번 기말 제품은 재무상태표에서도 볼 수 있고 손익계산서도 볼 수 있다. 맞겠지? 2번 기초 제공품은 재무상태표에서 볼 수 있다. 뭐 비교식으로 작년 거와 올해 거를 이렇게 같이 표시하다 보니까 기초 제공품은 작년도의 기말 제공품 그쪽 금액이 되겠죠. 볼 수 있겠다. 3번 기말 제공품 재무상태표에서 볼 수 있다. 맞겠죠? 4번 원재료비는 어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볼 수 있겠죠? 재무상태표에서는 원재료비를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원재료 기말 금액 그죠? 그것만 볼 수 있겠지. 원재료비는 이번에 투입된 원재료비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거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볼 수 있으니까 답은 4번 되겠죠. 자, 지웁니다. 문제 12번요. 단기 총 제조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보다 더 큰 경우 다음 중 맞는 설명은? 뭐 이런 거 자주 나오죠. 뭐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공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 그려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원가의 흐름에서 이런 거 우리가 딱 정리했었잖아. 자, 그래서 단기 총 제조원가는 여기 있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이쪽에 있고, 그죠? 그래서 단기 총 제조원가가 뭐 100,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60,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단기 총 제조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보다 더 큰 경우. 그죠? 그러면 여기 얼마 됩니까? 기말 제공품이 40, 기초 제공품이 0.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초 제공품이 기말 제공품보다 더 작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4번이 답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뭐 이걸 뭐 등식으로 막 그죠? 뭐 말로 외우면 안 됩니다. 외우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가의 흐름을 이렇게 숫자로 딱 대입해가지고 보면 되는 거지 뭐. 됐죠. 자, 문제 13번요.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일부 자료이다. 납부세액을 계산할 말인가? 세금 계산서 수치 본에는 영 세율 세금 계산서는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매출 쪽에는 항상 그 동등한 관계가 있습니다. 매출 쪽에서 과세에 대해서는 금액 곱하기 10%가 세액이고요. 영 세율은 금액 곱하기 0%가 세액이다. 뭐 이렇게 딱 일률적인 관계가 있는데, 매입 쪽은 세금 계산서 수치부는 무조건 여기 적다 보니까 우리가 받는 세금 계산서에서는 10% 부가가세 적용된 세금 계산서도 있지만 간혹 모두 있다 영 세율 세금 계산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 세율 세금 계산서의 경우에는 금액은 있는데 부가가세는 0이잖아. 그러니까 10%짜리 세금 계산서도 있고 0%짜리 세금 계산서도 있으면 요 일률적인 관계가 성립 안 한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부연성이 달려 있습니다. 수치한 세금 계산서는 영세 세금 계산서가 없다. 뭐 이렇게 부연성이 있다고. 저딱 있죠. 깔끔하게 쉽게 풀라고. 그죠? 쉽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부연성이 있으면 이제 우리 뭐 교통전이 된 상태지? 바로 풀어 봅시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죠. 매출세액 먼저 보자. 자. 3,800만 원이 여기 있으면 10% 곱한 거 380만 원이 매출세액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세 매출 1,000만 원 했지만 부가가세는 무조건 0이잖아. 그러면 매출세액은 380만 원이다. 이거 구했죠? 그 다음에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380만 원을 여기 살짝 적어놓고, 그지? 3800,000 적어놓고 이거 지웁시다, 일단. 자, 이제 매입세액 쪽 분석합시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보자, 이거지. 내가 받은 세금계산서에 있는 부가가치세는 230만 원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 25만 원만큼은 공제 못 받는 거래.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해가지고. 그러면 230만 원 빼기 25만 원. 요만큼만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까? 요게 나에 들어갈 것이다. 그지? 그러면 230만 원 빼기 25만 원 하면은 5,000만큼 공제 받을 수도 있다. 그지? 가에 적혔던 게 380만 원. 나에 적히는 게 205만 원. 그러면 가 빼기 나가 다가 되겠죠? 그러면 380만 원 빼기 205,000은 175만 원 되겠죠. 답은 3번 되겠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생길지 그것만 알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죠? 답은 3번. 문제 14번 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틀린 것은 뭐 이런 거 자주 나오죠. 자, 풀어봅시다. 1번 현금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맞겠지? 요거 회계랑 부가가치세랑 똑같습니다. 2번 반환 조건부의 경우 뭡니까? 조건부 판매죠. 그래서 조건이 완료된 날 그날이 공급 시기 될 겁니다. 회계랑 부가가치세랑 똑같은 거지 사실. 반환 조건부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데 맞다 이겁니다. 3번, 무인 자판기에 의한 공급. 요건 언제라고 했습니까? 자판기 주인이 돈 뽑아갈 때, 현금 인출하는 때라고 했죠? 요거 맞는 거다. 요런 거 중요하지 않거든. 몰라도 괜찮아. 이런 거 답이 될 가능성이 좀 작다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 키포인트로 정리했던 게 틀린 게 나올 거라고. 4번 나왔잖아. 폐업시장 존재야. 뭡니까? 간주 공급 형태 중에 하나였죠. 그 의미가 뭐다는 거 알면 공급 시기 당연히 알수 있다. 언제입니까? 폐업일이지 뭐. 폐업할 때 주주한테 돈을 안 바꾸고 물건 자체로 주주한테 넘겨주는 것. 그것이 폐업시장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폐업일이 공급시기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4번 되겠다. 폐업 신고서 접수일 뭐 이런 건 처음 들었잖아. 그래서 당연히 요게 답이 되겠다. 4번이 답.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무인 자판기 같은 거 우리 공부할 때 별로 중요 안 하니까 쑥쑥 넘어갔는데 한번 치문에 등장했으니까 한번 눈으로 이제 보고 넘어가면 좋겠지 뭐. 아,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게 지문 등장하면 아,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문제 15번. 다음 중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답니다. 세금 계산서이면서 전자식으로. 됐죠? 읽어봅시다. 1번,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 사업자. 요 사람들 당연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지. 법인이잖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고, 과세 사업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다. 답은 1번 되겠죠? 2번, 간이 사업자.
간이 과세자들은 간이 사업자들은 뭐 세금 관세를 발급할 수 없잖아.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다. 배추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 배추재배니까 면세재화잖아. 그러면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겠죠. 4번 입시학원 마찬가지. 교육은 면세잖아. 얘들도 계산서를 발급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지. 어렵지 않죠. 이렇게 풀어봤네요. 제61회 기출문제. 그래서 1번 같은 게좀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지문이 조금 등장했지만 뒤를 쭉 가보니까 뭐 전부 다 편리하게 우리가 키포인트로 정리했던 게서 다 출제됐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아, 요런 변수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해 두시면 실제로 문제 풀때큰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